7일차, 정파란 7일차 단식 종류. 아무래도 나는 여기서 멈춰야겠어. 왜냐하니까 이재명 당대표하고 나하고는 상황이 틀려. 나는 1인 가구고 독립 가구라서 나는 쓰러지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내가 왜냐하니까 아까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어지럼증 때문에 삐끗했거든. 이튿날에도 이렇게 끝에서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다친 게 있거든. 근데 오늘은 어지럼증이 심해가지고 삐끗해갖고 쓰러졌거든. 삐끗해가 쓰러져가지고 한 5초 동안 이렇게 어지러웠어. 어지러워가지고 한참 앉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남한테 피해줄 것 같더라고. 더 지속하면 피해를 줄것 같아. 난 1인 가구인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거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렇게 남한테 피해주고 싶지도 않아. 내가 단식을 하는 목적, 이 목적은 정말 좋잖아. 그렇지만 이걸로 너 하면서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거든. 그래서 아쉽지만, 여기서 멈춰야겠어. 애초 목표가 7일이기도 하였고, 더 나가다가는 피해를 줄것 같아. 내 가족이나 아니면 주변에 내가 하고자 하는 걸로 피해를 줄것 같으니까 여기서 멈추고자 해. 구독자님들 이해해 주기 바랄게. 이재명 당대표님은 내가 멈추면서 이재명 당대표님은 계속하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뜻을 이루실 때까지 계속하시기 바랄게. 그리고 응원할 거야. 정말 아쉽다. 이 어지럼증이 아니면 계속할 텐데. 전에도 저번에 아마 내 단식 영상 보는 사람들 알 거야. 이 영양 현상 중에서 어지럼증 때문에 이 어지럼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시 그만뒀다는 그런 것 봤을 거야. 지금도 이 어지럼증 때문에 주변에 피해 줄까 봐 이렇게 멈추게 된다는 게 정말 7일차. 아니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제가. 구독자님들, 응원해주신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 응원합니다. 뜻을 꼭 이루시옵소서. 건강하게 다시 마무리하시옵소서. 공주단식 하시는 분들 건강하게 다시 마무리하시옵소서.